자,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강력하게 급등을 시키고 나서 위에서 밀어버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물대 근처 호가 위아래로 지금 계속 흔들고 있다, 우리 주주님들. 자, 100%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틀에서 3일 동안 어떻게 된다? 강세를 보여주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싹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이틀 동안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싹 다 지금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상한가에 그냥 도달을 해가지고 샤타를 닫아버려도 쉽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물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버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주님들. 3일까지 상한가를 가고 나서 4일째 어떻게 됐다? 강력한 음봉이 뜨면서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10만원에서 무너졌고,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주주님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 어떻게 됐다, 초반에? 3일 동안 끌어올리고 나서 위에서 한번 매도 물량으로 눌러주고 나서 10만원을 강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기관과 외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잖아.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물량 내던지기 바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블루엠텍, 우리 주주님들 상장했던 블루엠텍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봉상에 막바지에 개미들 올라타니까 이 수급들 모였어. NS머트 못 산 사람들 싹 다 일로 몰려왔잖아. 싹 다 몰려오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이 양아치 놈들, 주포 이 양아치 놈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털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밀고 있다고요, 우리 주주님들. 이 물량들이 20% 정도가 들어왔어. LS머티 전체 수급 중에서 어제 20%. LS를 잠가버리니까 상한가로 여기로 싹 다 몰려와가지고 털렸습니다. 왜? 완전 잠식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주포 이 조막손 같은 놈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털어버릴 수가 있다고. 양아치 행동했습니다. 2시 반에 싹 다 끌어내렸어, 이런 식으로. 주포가 생 양아치야, 진짜로. 이거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개인들의 심리 자체가 IPO주 어떻게든 잡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어떻게 세팅이 돼 있다? LS머티가 두 번 상한가를 맞아버리니까 이 수급들 어딘가로 돈이 가야 되는데 이걸로 간 겁니다, 주주님들. IPO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고 바이오 관련이라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달려든 거야.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려오면서 밑으로 내려갔고 이게 또 아작이 나버리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돼? 이거 메꿔야 되잖아, 또. 이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미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다? NS머티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수급이 좋다 보니까 그래, 역시 먹을 수 있는 건 LS머트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수급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세력들이 모르겠습니까? 얘네들이 아주 스마트한 놈들, 기관부터 외인들 아주 스마트한 놈들이고 개인들 수급을 가지고 놀면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놈들이야, 우리 주주님들. 뻔히 들어올 거 알았다고, 장초반부터. 개인들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LS머트로 갈 수밖에 없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싹 다 지금 매수해서 매도금지 외치고 있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일시적으로 수급을 털면서 이미 물량들은 싹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얘네들 마음대로 뺄 수가 있는 상황이야, 지금. 100%가 정말 우리 주주님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털리면 안 된다, 우리 주주님들. 블루엠텍처럼 이 조막손이 아니에요. 조막손 세력이 아닙니다. 상당히 크다. 조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 외인 큰 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 무조건 갈 때 털고 간다. 100%가 대응 자료에서 목표가 얼마 말씀드렸어? 10만 원 말씀드렸잖아. 이 10만 원이 우리 주주님들 최소 목표가야. 100%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시총 분석, 펀더멘털 분석, 산업 분석, 미래가치 분석 다 싹 다 해서 여기서 나온 금액이 10만 원이고 이게 최소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런 잔파동 털리는 순간 그냥 세력들 원하는 대로 털려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우리 주주님들. 매도 금지하세요. 100%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은봉 뜰 때 내가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 봐봐, 나중에. 은봉 뜰 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100%가 싹 다 분석한 이 모든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야. 결론이 뭐야? 매도 금지입니다. 절대 팔지 마. 공모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이시고요. 신규 타점은 어차피 100%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커질 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털릴 사람 털리고 어느 정도 주가 파도 치고 나서 그 다음 파도가 어느 정도 멈춰주는 시기에 변동성도 어차피 줄어들었다라고 했잖아. 제가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 우리 주님들한테. 어차피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 동안에 한 주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주님들한테. 아시겠습니다? 그저 있는 거, 이 재무적 투자자 FI가 공모주에다가 구주 매출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차피 상장 6개월까지 더 이상 투자금을 회수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한다는 것으로 보유해서 의무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주님들? 왜? 왜 안 팔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100%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뭐야? 결국에 차익 물량을 먹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FI, 수익을 실현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개인들과 동일합니다. 수익이에요, 수익. 아시겠습니까? 조정 주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한다? 거래량 보시면 얼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으로 밀어버리면 투매가 나오게 되고 다시 어떻게 한다? 주가를 금세 다시 잡아주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말아 올릴 거야,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나와봤자 지금 잔파동입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차피 잔파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아시겠습니까? 100%가 대응자료, 우리 주주님들께 싹 다 보냈던 대응자료에서 말씀드렸잖아. 에코프로 머티와의 러프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서 NS머트, 에코프로 머티 시총 9조입니다. 시총 9조에 14만원 나오고 있잖아. NS머트 지금 3만원대인데 시총 2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느낌이 싹 오잖아, 우리 주주님들. 현 시세에서 아무리 못해도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고요. 최소 3배. 그래봤자 9만원이다. 상한가 몇 번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100%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잖아. 다른 거랑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들. 시총을 비교를 해야 돼요. 에코프로 머트랑. 아시겠습니까? 같은 업종으로 묶였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서로 보완관계, 없어서는 보완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울트라 컴패시터 UC라는 것과 2차전지와의 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 100%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 리튬 이온 배터리에 최소 3배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고 충전도 몇 분 만에 가능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적다. 전기차에서 가장 우리가 리스크였던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수명이 15년 이상 길다. 엄청난 겁니다, 주주님들. 진짜로. 서로 필수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LS머트가 국내 최대 규모 울트라 컴패시터 제조 업체잖아. 중형셀 630만 개, 대형셀 14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우리 주주님들.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면서 이 시장에서 지금
세계 1위, 글로벌 1위 지금 탈환하고 있습니다, 주주님. 아시겠습니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풍력 발전기, 터빈, 반도체 공장, UPS, 전원 공급 장치, 공장 자동화, 무인 운반 로봇까지. 전기차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판때기를 보셔야 돼, 지금. 이 판때기를 보고 목표 주가를 100%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적어드렸는데 안 받아간 사람들 진짜로. 왜 안 받아가는 거야 도대체 우리 주주님들. 밤 새면서 만들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잔파동 나온다고 흔들릴 거야 진짜로. 목표가 최소 10만원인데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목 터져라 지금 하고 있잖아. 010-4674-513들 아직까지 문자 안 준 사람들 구독이라고 빨리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열정으로 만든 자료고요. 우리 주주님들 밥 못 사드리고 떡 못 사드립니다. 차 못 사드리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수익 드리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 주주님들. 응? 타점 잡아드리고 타점만 잘 잡아드리고 안정적으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목표가 잡아드리면 그게 수익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주식에서 우리 주주님들. 안 그렇습니까? 주식에서 가타부타 무슨 뭐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 분석. 기업 제대로 분석해서 목표가 잡으면 되잖아. 100%가 에코프로 때도 13만원 밑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저한테 욕 엄청 했어. 비싸 이런 비싼 종목을 사라고 하냐. 안티들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공격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100% 소신있게 우리 주주님들한테 드렸고요.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 IPO 올해 IPO 중에서 2023년 머티와 함께 가장 뛰어난 종목이 LS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게임 끝났습니다. 주주님들 조정하라 그래. 조정 나오라 그래. 응? 해봐. 더 빼. 그냥 더 빼라고. 그냥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 해. 매도하려면 하고 팔려면 팔아. 세력대 팔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주님들. 어차피 기업가치 대비해서 시총 대비해서 주가 상승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굴곡굴곡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타점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잖아. 조급할 거 없습니다. 전혀. 이런 거 누구만 털려. 심야개미들이나 털리는 거예요. 우리 심장 약하신 주주님들 이거 몇 퍼센트야? 지금 실질적으로는 0.3%잖아 마이너스. 보합이야 보합. 뭐 음봉 나왔다고 지금 뭐 엄청난 하락 나온 거 아니잖아 주주님들. 위에서 내리박으니까 당연히 엄청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속임이잖아 사실은. 거래량 틔우면서 얼마든지 세력들이 만들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3만원대 위에서 찍고서 갭으로 뛰어올린 다음에 밑으로 빼버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도 조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걱정을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럴 시간에 100%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세요 우리 주주님들. 내가 도와드릴 거니까. 밥 못 사드리고 떡 못 사드리고 뭐 만나서 못 해드려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은 내드릴 거다 약속드립니다. 좋은 종목 하나만 잡으면 그냥 우리 주주님들 계좌 불어나는 거 한순간이에요. 계좌가 불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주님들. 에코프로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대형주, 엄청난 대형주들 이러한 파도 다 겪고서 그냥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갔을 때 시총 대비 목표가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드릴 거예요. 100%가. 자, 우리 LS그룹 구자은 회장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다르 이브라임 알코라이프 산업광물부 장관으로 발음도 어렵네 지금. 반다르 아브라임 알코라예프 산업광물부 장관하고 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다 우리 주주님들. 보이십니까? 악수하면서 우리 LS그룹 회장님 이렇게 뛰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돈 많은 대기업입니다 LS. 아시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주주님들. 이런 잔파동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어차피 다 타점 나오면 타점 잡아서 최소 100% 이상 최소로 잡아서 100% 정도 그냥 먹어야지. 이런 종목인데 왜 100%를 못 먹어 주주님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LS그룹 사우디하고 2차전지 공동개발 발표나면 끝장난다 이제 진짜로. 게임 오버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010-4674-5123들 구독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 빨리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010-4674-5123들 100% 개인 번호 구독 우리 LS 주주님들께서는 자 LS 우리 그룹부터 시작해서 싹 다 계열사들 우리 주주님들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우리 LS 머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LS 머트만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LS 그룹 전체적인 시너지다.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에코프로가 잘 되면 형제들 다 같이 따라가는 거야. 우리 형이 김밥 장사해가지고 대박 났는데 가족한테 이 공이 돌아가지 어디로 가 주주님들. 나 잘 되면 가족이 잘 되는 거잖아. 어? 아시겠습니까? 우리 LS 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룹주들 우리 주주님들 싹 다 보내서 목표가 받아가시고 대응 받아가시고 분석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주주님들 안 흔들린다. 뭐가 와도 안 흔들린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뚝심 있고 야망 있게 가져가면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010-4674-5123들 구독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